아주 훌륭한 가상악기입니다. 자, 기타 사운드를 거의 뭐 이제 세션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내줄 수 있는 악기고요. 특히 게임이나 영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막 기타 솔로로 화려하게 넣는 건 팝이나 뭐 발라드 뭐 이런 데 많이 쓰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분위기 정도만 내줄 때 이거를 사용하면 더 많은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곡을 쓸 수 있습니다. 또 재밌는 게 요 밑에 보시면 내가 연주하는 주를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같은 도지만 이렇게 정하면 7번 줄, 6번 줄, 5번 줄, 3번 줄, 3번 줄은 안 되죠. 4번 줄도 안 되고요. 왜냐면 음이 더 이상 더 낮은 거라서요. 여기를 연주하면 되고, 네, 그럼 소리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실제 기타와 같은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. 자, 오프는 이걸 사용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핸드 포지션도 바꿔가면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피킹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피킹 모드 여기 보면 업, 다운. 그래서 업, 다운. 소리가 약간 다르죠. 얼터네이트 하면은 번갈아 가면서 이코노미는 아마 경제적인 거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에 스윙 모드, 폴리 모드 뭐 이런 모드들까지 다 있고요. 이렇게 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재밌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트럼밍 모드라고 그래서 스트럼밍 모드로 해놓고 어떤 코드를 하나 도미솔을 할까? 도미솔 파라도만 반복해서 한번 볼게요.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보면 업스트럼, 다운스트럼, 그 다음에 뭐 부분만 하는 이런 전체적으로 스트럼,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하던가 아니면 부분만 하던가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의 연주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.